친구들 안녕! 카토 언니예요. 이론 언니예요. 치즈 언니예요. 언니들 잘 지냈어요? 네. 저는 요즘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가을이 돼가지고 맨날 먹냐고 얼굴 좀 통통해질 것 같지 않아요? 아닌데. 별로 안 먹겠네. 맞아요. 저도 가을이 되니까 바람도 하늘도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요. 맞아요. 언니들 근데 저 좀 속상한 일 있었어요. 뭔데요? 그게 말이에요. 엄청 맛있는 케이크집이 있는데 제가 아는 오후에 갔더니 그 케이크가 다 팔리고 없다는 거예요. 아, 안타깝다. 그래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. 너무 아쉬웠겠다. 아침 일찍 갔어요. 그러니까 오픈런 했어야죠. 앞으로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꼭 가서 성공할 거예요. 그 케이크 저도 먹고 싶어요. 아 차차! 맞아요. 오늘 성형 말씀에도 이렇게 아쉬운 이야기가 나온대요. 뭐지? 우리 친구들은 지혜로운 친구들인가요? 우리 친구들 지혜로운 친구들일까요? 당연히 우리 애들은 지혜롭죠. 애들이죠. 자 그럼 네. 오늘 퀴즈가 있는데 한번 퀴즈를 맞춰봐요. 자 첫 번째 문제. 엄마랑 오늘 같이 뉴스를 봤어요. 근데 내일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주룩주룩 내린다는 그런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. 그럼 그때 이제 뭘 챙겨야 될까요? 리본. 커터니! 커터니! 우산! 맞죠? 딩동댕! 두 번째 문제 갈게요. 자, 두 번째 문제 조금 더 어렵습니다. 마트에 갔어요. 마트에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있는 거예요. 너무 사고 싶은데!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. 리본! 어떤 걸까요? 리본 카드! 엄마 카드! 엄마 카드! 엄마 카드! 엄마 카드! 엄마 카드 아니에요? 돈! 맞아. 돈! 아, 마트 가면 다 카드로 계산하는데. 아, 카드 안 돼요. 돈이 있는 거잖아요. 그쵸? 맞아요. 어떤 일이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. 지혜로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있을 때 잘 준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요. 맞아요. 오늘 성경 속에는 결혼식장 이야기가 나왔대요. 오늘 이스라엘에서는 밤에 결혼식을 한대요. 그리고 바로 신부도 10명이라고 해요. 예쁜 신부 10명이 밤에 있을 결혼식을 위해서 예쁘게 준비하고 옷도 막 예쁘게 입고 준비했어요. 결혼식은 엄청 준비할 게 많고 바쁘잖아요. 그런데 밤에 하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대요. 어떤 걸까요?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라 별! 땡! 뭐지? 예쁜 옷? 땡! 왜냐면 밤에 하기 때문에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나? 예쁜 거 잘 안 보이나? 옛날에는 막 가로등이나 이런 게 없어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대요. 그래서 등불의 길 등불이 필요했대요. 등불은 기름을 해야지 불이 딱 나오거든요. 그래가지고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. 근데 지혜로운 신부 다섯 명은 기름을 많이 준비하고 또 다른 다섯 명은 조금 바닥에 있는 그런 기름이 있었대요. 그래서 그 다섯 명은 아 이따가 채워야지 이따가 새로 가야겠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잠깐 채워야겠다 이러고 쉬고 있었대요. 그러다가 빠빠라빠빠빠 잠이 빠졌어요. 신랑 언제 와요? 잠이 빠졌는데 그때 그 순간 바로 빠빠라빠빰 신랑이 등장한 거예요. 자는데? 네 자고 있는데 미리 연락하면 되지. 기름을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기름이 가득 있는 신부들은 부리나게 준비해가지고 딱 했는데 다섯 명은 기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? 이미 다 타서 없어졌대요. 그래서 그때 그 신부들은 발을 동돌구리면서 나 기름 좀 빌려줘 기름 좀 빌려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근데 그 지혜로운 다섯 명 신부는 친구한테 나눠줄 기름은 사실 그런 거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럼 지금 빨리 가서 마트에서 기름을 사와 해서 그 친구 다섯 명들은 신부들은 마트에 가서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때 신랑이 와서 못 만났구나. 아쉽게도 신랑은 맞이하지 못했대요. 그래서 준비된 다섯 명의 신부들은 들어가고 다른 또 다섯 명의 신부들은
그 문을 들어가지 못했대요. 결혼식 못 참여했어요. 신부. 맞아요. 아깝다. 오늘 친구들 슬기로운 신부 5명과 그렇지 못한 신부 5명 이야기를 나눴어요. 우리가 결혼식보다 더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있대요. 어떤 걸까요? 언니 기름이요. 아까 신부가 기름 준비 못했잖아요. 맞아요. 그런데 우리 지금 기름을 준비하는 건 아니고 바로 우리의 결혼식보다 더 중요하게 기다려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된대요. 예수님이 오는 걸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? 기름! 기름! 기름? 등불을 켜다.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내가 곧 다시 올 거야. 그때 나를 꼭 기다려라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? 내일일까요? 모르겠어요. 내일. 옛날에 연락해 주신 할아버지가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었는데 그 곳이 언제일까요?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어요. 그게 바로 내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가서 있을 때 오실 수도 있어요.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.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내가 곧 다시 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. 그럼 반드시 오시겠네요. 네, 반드시 오셔요.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? 없죠. 맞아요. 우리는 준비해야 해요. 기도도 하고 예수님 생각도 하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. 언니들, 예수님을 맞이하기 사실 쉬운 것 같아도 조금 어렵지 않아요? 아니, 어려워요. 맞아요. 리본 언니는 어때요? 힘들죠. 맨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. 맞아요. 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신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꼭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. 자, 우리 꼭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멋지게 맞이하는 걸로 약속하는 거 어때요? 약속! 우리 언니들도 약속할 수 있죠? 네. 그 친구들 약속해요.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 잘 기억했다가 매일매일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럼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그럼 우리 모두